오늘은 토플 수강생 인터뷰 해볼 건데 한번 들어와도 되죠? 네. 아 맞아요. 죽겠어요. 다, 이분들은 그 토플 몇 개월 차 하고 계시죠? 학원에서 약 2개월. 네, 아 2개월이군요. 이거 어떻게 같이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소리가 좀 있으시니까 이렇게 네. 아, 네. 그러면 토플 지금 2개월 차 학원에서 다니고 계시는데 네.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노란색 머리 아, 네. 화장실에서도 많이 보고 어디서도 볼 수 없죠. 그럼 두 분 혹시 저희 학원 올데이는 아니시고 그냥 정규반이시죠? 올데이. 아, 정말요? 네. 아, 그래서 6시까지 계시는 거구나. 네. 아, 두 분 그럼 뭐 혹시 학원 좋은 점 토플 선생님 네. 영쌤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되게 뭔가 네. 분위기가 굉장히 네.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랑 페이스를 올려야 될 때는 막 올려주실 수 있어가지고 아~ 편안한 수업 분위기에서 네. 되게 능력을 향상시키기 좋은 그런 수업을 해주세요. 아, 준비한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말한 거, 그냥 말한 건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 잘해주시고. 그럼 혹시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정유경. 아, 유경 씨, 토플 유경 씨가 이분이셨군요. 네. 유명하세요. 제임스 쌤의 장점은. 네. 아, 제임스쌤 장점이 네. 되게 네. 어휘력도 풍부하셔서 이런 패러프레이징 할 때 도움이 네. 많이 되고 아. 또 다른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준비하면 커피도 사주시고 진짜 진짜요? 그리고 가끔 농담도 이제 아. 해주시고 예. 커피도 사주세요? 네. 아, 저희 커피 되게 많네. 엄청 많네 저쪽에? 아, 그렇구나. 다음 달에도 수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마도 네. 이거 볼 수 없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서.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럼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